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맨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를 찾아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 영상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께서 늘 행복하실 수 있고 용기 얻으실 수 있고 또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사람의 심리를 알려드릴게요 라는 내용으로 제너럴 리딩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가족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 심리는 뭘까? 저 사람 도대체 나랑 어떻게 하고 싶은 거지?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까? 이런 것들 많이들 궁금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고 그 사람의 심리를 파악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도록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은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분들 제 리딩 재밌게 보셨다면 복채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리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원동력이 된답니다. 오늘도요, 제 앞에 다섯 개의 카드 파일들이 놓여져 있는데요. 왼쪽부터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보라색 순서대로 리딩을 할 것이고요. 오늘은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천천히 끌리는 카드, 끌리는 원석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카드나 원석들이 눈에 보이신다 하신다면 가장 처음에 느낌이 왔던, 강렬하게 느낌이 왔던 그 카드부터 확인해 보신 다음에 나머지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도저히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고 헷갈려요 하신다면요. 우리 급할 거 전혀 없잖아요.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카드들의 기운 하나하나 모두 느껴보신 다음에 이 카드가 나와 가장 파장이 잘 맞구나, 에너지가 가장 잘 맞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때 그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하신다면요. 화면 위로 이렇게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요. 천천히 카드들 위에서 왔다 갔다 해보신다면 특정한 카드에서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는 그런 카드가 있으실 거예요. 그 카드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제가 마음속으로 5초 동안 세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 고르셨나요? 다 고르셨다면 노란색 첫 번째 카드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1번 풀 리딩 시작할게요. 노란색 1번 풀 리딩 시작할게요. 1번을 뽑아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많이 답답하게 군다라는 느낌도 많이 받으실 거고요. 아하, 그러네요. 뭔가 쟤도 나 좋아하고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마음대로 행동을 좀 하지 않는다? 이런 느낌도 많이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 두분 같은 경우에는 관계 자체가 나쁘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과거에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결실도 맺었고 이루기도 했고, 근데 옆에 있는데도 보면 사실은 약간은 외롭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상대가 또 나를 경계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또 어느 정도 그게 풀려서 지금 또 서로 연락을 한다라던가 뭔가 잘돼 가려고 한다라던가 그런 식으로 가긴 하실 텐데, 그래도 상황들이 참 많이 답답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 쭉쭉 달려나가고 싶은데, 앞에 뭐가 있든 간에 거침없이 달려나가고 싶은데, 상대방은 자꾸 주변에 뭐가 있나? 돌뿌리가 있나? 뭐 혹은 잡초가 있나?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가는 것 같고, 조심스럽게 가는 것 같다 보니 마음이 답답할 수밖에 없고, 얘 도대체 왜 이러나? 그래서 오늘 리딩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도요, 사실은 마음이, 우리 가족분들과 마음이 다르지는 않아요. 다르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이 사람은 좀 두려워서, 무서워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약간 회피형이랑 비슷하기도 한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끝나는 게 무서워서 시작하지도 못하고 발걸음을 되돌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나 보면요. 나 너무너무 설레고요. 기분 좋고요. 뭐 하는지 궁금하고 내거 만나 툭툭 건드려 보고 싶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저런 생각 없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싶기는 하지만 자기 발목을 잡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좀 빠르게 추가 카드를 뽑은 다음에 나머지 본격적인 리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요, 사실상 진짜 원하는 것은 나와 연인이 되는 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만 보고 쭉쭉 달려나가고 싶고, 정말로 함께 하고 싶은 건 진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은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약간은 결정장애가 있으신 분이세요. 자기가 과거에 너무 힘든 경험을 해봤었고, 사람에게 아픔을 많이 겪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막 뒤통수 한번 되게 착하고 엄청 세게 맞은 듯한 그런 모습을 좀 하고 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내가 만약에 또다시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앞만 보고 달려 나간다라고 하면 과거의 일을 반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그런 사람이 아닌 거는 내가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닌 것 같기는 해. 근데도 사람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야 되지 않겠니? 나는 너무 무서워. 이렇게 이 사람이 어쩔 때는 그런 생각도 했대요. 이렇게 상처받을 바에야 차라리 뒤돌아서는 게 낫지 않을까. 마음대로 그대로 있지만 내가 또 무섭기 때문에 뒤돌아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어떠한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는 사실은 불안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크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망설임 이런 것들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네가 너무 좋아. 너랑 있으면 정서적인 교감도 굉장히 잘 되고 정신적인 교감이 아주 잘 되고 그리고 너랑 있으면 뭔가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너무 무서워. 내가 힘들어질까 봐 너무 무서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카드 보시면 분명히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맹렬하게 달려오고 싶기는 해요. 나를 계속 쳐다보고 싶기는 해요. 하지만 자기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거라던가 편안함들을 가지고 있는 이 현실들을 내려놓게 된다라고 하면 너라는 사람이 나에게 리스크를 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죠. 모 아니면 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한 거, 안정적인 거, 감정의 기복이 크지 않고 이 사람은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거든요. 자신을 잘 다스리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모험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두려워. 그래서 그런데도 모험을 안 하자고 하기에는 너라는 사람이 너무 좋기 때문에 많이 갈등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가가 와서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혼자서 많이 갈등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칼의 끝이 없죠. 칼 길이도 똑같고요. 눈 가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들을 굉장히 많이 다스리는 카드예요. 이 카드는 자신의 두려움을 다스리는 거거든요. 단순히 사자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면을 잘 다스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참 이분이 다스리는 게 두려움만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달려나가고 싶고 너라는 사람을 쟁취하고 싶은 그런 욕망까지도 다스리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이 사람은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가장 두렵대요. 이렇게 좋게 좋게 가다가 진짜로 어느 순간 확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돌발 상황이 돼서 끝나버리고 나만 상처받고 우리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떡하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자기 발에 묶고 있는 카드예요. 이거 남이 묶어놓은 카드 아니겠죠? 자기 스스로의 발을 내가 열심히 묶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혼자 힘들어지는 거 너무 무서워. 니까 너가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가 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나를 끌고 가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가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차마 이 사람은 그거를 본인 스스로가 얘기할 만한 용기는 없나 봐요. 그래서 하염없이 자기만의 다스리면서 기다리고 혼자서 결정 내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 가족분들이 무언가 이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는 제대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려움들은 우리 가족분들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스스로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여기에서도 나온 것처럼 우리 가족분들 이런저런 걱정하지 말고요. 자기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해요. 기다리게 되면 좀 기다리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먼저 우선시 하다 보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거는 극복의 문제는 상대가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게는 약간 휴식이 필요해요. 자기 마음에 이런 불안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휴식.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조금 기다린다라고 하면 그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한숨 푹 자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아주 개운한 마음으로 새로운 아침을 출발할 수 있게끔 갈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해요. 불안해하시면서 기다릴 필요 없으시고요. 그냥 나 먼저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해요. 자기는 진짜 너무 이렇게 혼자서 끌고 갈까 봐, 나 혼자서 이 관계를 책임지고 나 혼자서 아프고 이런 것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 무서움을 스스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이 싫다라던가 가족분들이 뭐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망설이고 과거의 경험 때문에 주춤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존감 내려가실 필요 없고 경계하는구나 하고 나 안전한 사람이야 정도만 보여주시고 나중에 잘 되셔서 꼭 저한테 자랑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만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파란색 2만 분 리딩 시작할게요. 2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뭔가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우리 가족분들이 약간은 조금 차갑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나 봐요. 우리 되게 좋은 관계였는데, 그쵸? 버거웠네요, 두 분이, 그쵸? 두분 과거를 조금 먼저 살펴보면 오늘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두분 관계를 좀 먼저 살펴봤는데 과거에는 두분 관계가 되게 많이 힘들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나 혼자만 이 관계를 꾸려나가나? 나만 이렇게 힘들게 원래 관계라는 건 너도 나도 같이 가야 되는데 나 혼자서 이 많은 완주를 끌고 나가야 되나? 내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우리 관계는 끝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계를 조금 멈춰보기도 하셨고요. 나 혼자 이렇게 가다 보니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약간은 나도 멈춰서서 있다 보니 관계가 뭔가 더 이상 발전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지금 여기서 멈춘 것은 아닌가, 여기가 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도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이 사람의 심리를 제대로 살펴보기 전에 제가 오늘은 추가 카드 빠르게 먼저 뽑은 다음에 이분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가족분들이 느끼기에는 사실은 이 사람 너무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너무 장난스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호기심도 많은 사람이고요. 약간 우리 가족분들을 아주 신중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약간 호기심, 생각대로 움직이는, 일단 움직이고 보는 이런 느낌을 받으셔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심리를 보면 사실은 너라는 사람이 굉장히 차갑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을 때는 있지만 맺고 끊음이 워낙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 분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맺고 끊음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자꾸 너의 눈치를 보게 돼. 라고 얘기를 하죠. 눈치를 보게 되고 맞춰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좀 서로가 투닥투닥 내부적인 싸움이에요. 큰 싸움은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나 뭐 조그맣게 밀당이라던가 아니면 투닥투닥 자꾸 트러블들이 일어났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랑 너랑 동등하게 우리가 같이 손잡고 가고 싶은데 너는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 같고 너는 나를 뭐, 너 말로는 이끈다라고 하고 챙겨주는 건 알겠지만 가르치고 간섭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게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본인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자기만 우리 가족분들을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가족분들은 언제든 자기를 잘라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가족분들이 자기를 안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좋아하는 감정들을 많이 억누르고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좀 자포자기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 사람이 조금 더 우리 가족분들이 느끼기에는 얘는 뭔가 내가 시킨 대로 안 하고 엇나가는 것 같아요. 뭔가 반대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아요. 하는 느낌이 드신다라면 그건 정확해요. 약간 아이 같은 심리예요. 왜 좋아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내가 좀 대단해 보이고 싶고 부풀리고 싶잖아요. 새들이 보면 그렇잖아요. 수컷들이 그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 털들을 막 부풀려서 나 이거보다 내 원래 내 몸집보다 더큰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좀 어필하잖아요. 이 사람도 사실은 그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 가족분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한 허세를 부린다라던가 괜한 좀 약간 일부러 삐딱선 탄다던가 혹은 나 원래 인기 되게 많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좀 허세를 부린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가족분들이 거의 완벽한 이상형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에요.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내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더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오는 자존심 상하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괜한 객기를 부린 거지, 너가 싫어서는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도 참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상대방과 만나면서. 근데 상대방 역시도 너가 옆에 있는데도 뭔가 같이 가는 게 아니라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는 허공만 보고 있는 것 같고, 뜬구름만 좁는 것 같아서 나도 외로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 자체는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너라는 사람 휘어잡고 싶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약간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그치? 어딘가에 구속되고 이런 타입들은 아니에요. 자유로운 영혼이다 보니, 그냥 너랑 새로운 것들도 하고 싶고, 이렇게 뭐, 좀, 너무 진지하고 무겁고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즐거움만 추구하고, 즐겁게 여행하고, 뭐, 즐겁게 데이트하고, 잡생각 없이, 다른, 너랑 있을 때만큼 잡생각 없이 이렇게 다니고 싶은데,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맹렬하게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너가 나를 좀 제재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때문에 나는 고민하게 되고, 멈칫멈칫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편안한 우리 관계가 맞기는 해요. 근데 안정적이고 편안한 관계를 갖고 싶지만, 그게 잘안 됐기 때문에,
삐뚤어진 거지. 어떻게 보면 아기 같고요. 아기처럼 약간 그런 심리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우쭈쭈 해줘야 돼요. 그래, 잘한다, 잘한다. 내가 보기엔 속 터진다 하더라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쁘다, 이쁘다 해주면 이 사람은 더 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더 칭찬받고 싶으니까 얘가 나를 더 크게 봐주네.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큰 모습 보여줘야지 이러는데 지금은 너가 그렇게 해주기보다는 나를 억누르는 것 같고 너가 언제든 잘라낼 수 있게끔 행동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잘라낼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하기 때문에 내가 눈치 봐서 오히려 더 삐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이기적으로 굴고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죠. 전형적으로 애기들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연애를 하자는 거지 육아를 하자는 건 아닌데 사실은 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약간 육아를 하는 식으로 가시는 게 좋기는 해요. 여기서도요 너무 약간 너무 무겁게 가기보다는 장난처럼 플러팅을 좀 해줘야 된대요. 이 사람 성향대로 우리 가족분들은 너무 진지한 거거든. 우리 가족분들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까지 얘도 가벼운데 나까지 가볍게 행동하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말씀은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두분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좋은 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조금 가볍게 가볍게 다가가셔서 상대도 가볍게 가볍게 가다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점점 더 단단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가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많이 답답하겠지만 이한 컷을 위해서 분명히 기회는 올 거예요. 이 사람,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그한 컷의 그림을 사진을 찍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곧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찰칵하고 찍어낼 것이고요. 아차하고 뭐딴 데다가 눈 돌리면 그한 컷을 놓칠 수도 있겠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서 가볍게 우리 가족분들도 너무 무겁지 않고 가볍게 행동하시면서 서로 맞춰가는 그런 모습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분 오늘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간색 3번 리딩 시작할게요.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진짜 얘가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다가오는 걸까? 뭔가 꿍꿍이가 있나? 이런 게 궁금하지 않으실까 싶은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 게 맞네요. 그쵸? 아마도 이게 너무 막 밀당을 한다라던가 너무 나한테 관심 없어 보이는 척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고민이겠지만 상대방이 너무 달콤하게 다가오다 보니 그게 두려우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 사람 왜 이러지? 나한테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두분 관계를 보면 전부터 서로 마음이 잘 맞았어요. 너랑 나랑 마음이 하나야 하면서 두분 관계도 안정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꾸려나가자라고 하신 모습들도 보이고요. 굉장히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예쁜 관계였고 그렇게 단단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상대가 나를 굉장히 많이 대접해주고 챙겨주고 존중해주고 계신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가족분들은 사실은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알고 있고 나를 얼마나 생각해주는지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서 너무 감사하고 막 거기에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그이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바란다라던가 혹은 좀 익숙해졌다라던가 혹은 이 사람을 시험하고 테스트해 보려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가족분들이 사실은 상대방이 좋으면서도 좀 그런 것들을 다 티를 안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건가? 이 사람 믿어도 되나? 이런 것들 궁금하셔서 이 사람의 심리를 보고자 하시는 것일 텐데요. 제가 이 사람의 심리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빠르게 추가 카드 뽑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고,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심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걸까요? 라고 보면, 이 사람은 일단 우리 가족분들의 철벽을 부수고 싶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자신에게 좀 승부욕을 당기게끔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하나 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크게 막 아쉬울 것도 없어 보이고, 다정하기 때문에 또 인기도 많으실 것 같고, 매너도 좋으시고, 거기다가 외적인 부분들도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이 아쉬울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라고 한다면 사실은 맞아요. 이 사람 아쉬울 거 없어요.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이 사람이 관심을 보였을 때 우리 가족분들은 자기에게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대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뭔가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대요. 우리 가족분들이 분명히 내면에는 엄청나게 아픈 상처가 있고 사람에 대한 상처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이 사람에 대한 상처가 엄청나게 클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나를 좋아하면서도 밀어내려고 하고 있고 밀어내려고 하면서도 은근슬쩍 뭔가 먹잇감을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런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좀 흥미롭게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막 너무 진지하고 너무 막이 철벽을 무조건 부셔야겠어 막 쇠망치를 들고 와서 이러지는 않았어요. 처음에는 저 사람 재밌다, 저 사람을 친해지고 싶다, 괜히 저러니까 더 장난치고 싶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열중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 사람 약간 좀 독특한 게 우리 가족분들이 경계하면 경계할수록 좀 어떻게 보면 타올랐었나 봐요. 타올랐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너가 되게 사람 못 믿고 경계하고 내말 하나하나에도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아닌 척하고 밀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나는 그럴수록 더 열중해서 너에게 다가갈 거야 라고 이런 모습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굉장히 러블리하게 보고 사랑스럽게 본 것은 맞은데 가족분들 생각에는 요즘 이 사람이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랬던 거 맞는데 지금은 좀 뭔가 달라진 것 같아서 더 불안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이런 것들을 하고 처음에는 너무 재밌었고 철벽 꼭 부셔야지 승부욕이 들었다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마음이 무거워진 거예요. 마음이 무거워지면 질수록 이 사람은 약간, 뭐랄까, 기빨린다고 할까? 뭔가 예전에는 내가 할수 있어. 이 철벽 무조건 부실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었다라고 하면 나중에는, 아, 이건 내 망상일 뿐인가? 내가 원하지만 내가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한순간에 현타가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에게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들고 고난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마음이 많이 아프다. 나도 그래서 너무 힘들고 버거워진다. 내 감정이 너무 무거워진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표현도 조금 예전보다는 줄어들 수도 있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예전에는 달콤한 말도 잘 해줬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이 더 서운할 수도 있고 나는 나만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고, 너는 나를 이러내기 바쁜 것 같고, 그게 예전에는 재밌었지만, 이제는 내가 힘 빠진다. 이 사람은 심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은 포기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더 커요. 안 되는 건안 되는구나. 너는 내가 정말 갖고 싶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너라는 사람에게 가고 싶고, 반짝거리는 사람이지만, 내가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니구나. 너는 너무 큰 사람이구나. 약간 이 사람한테는 우상 같은 거예요. 우상은 하늘로 쳐다보고 올려다볼 때 빛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 그래, 너라는 사람은 내가 쳐다보고 올려다봤을 때 빛나는 거구나. 내 옆에 감히 둘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갈수록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힘이 빠지고 현타를 좀 많이 맞으신 듯한 모습이라서 그래서 아마 우리 가족분들이 이게 예전에는 되게 잘해주고 지금도 잘해주지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고 근데 얘가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는지 모르겠고
이 사람은 아마도 처음에는 이철벽 부셔야지 흥미롭다 해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너는 내 사랑이야, 사람이야 하는 그런 모습들. 내가 감싸 안아주고 싶어. 여기 사람한테 받은 상처들, 등에 꽂힌 칼들을 나라는 바다 안에 풍덩 빠뜨려서 그런 아픔들을 치유해주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집중은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도 많이 지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용서와 배움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용서와 배움이라는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 안에서 배움과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래야 새로운 사랑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카드예요. 여기서 보면 이 달콤한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달콤해서 조심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분들이 너무 익숙하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도 나를 좋아할까? 이러면서 일부러 던져본 것들이 나중엔 너무 익숙해지고 그 달콤함에 속아서 괜히 투정 부리고 괜히 시험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 결국 나를 집어삼키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다 집어삼켜져 버렸을 때는 이 사람도 조금 마음을 지금도 마음이 많이 아픈 상태지만 아직은 완전히 끊기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분들 이 달콤함에서 좀 벗어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려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가 나 때문에 힘들구나 이런 것들요. 그렇게 하신다면 두분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예쁜 만남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3번분 오늘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번분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록색 4번분 리딩 시작할게요. 4번을 뽑아주신 분들은, 제가 두분 관계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뭔가 한번 아픔들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쵸? 많이 좋아했고요. 많이 사랑했었고요. 자, 두 사람 많이 설렜던 관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쵸? 설렐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는 두 사람이 감정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 쏟아져 나온 감정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다 감싸 안아서 계속 앞으로 쭉쭉 흘려나갔으면 좋겠었지만, 누군가 한 사람은 타인보다는 서로보다는 나에게 집중하게 되고, 뭔가 본인이 감정 소모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 있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헷갈리고 조심스러운 관계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 무언가 제 3자가 관련이 되어 있거나, 혹은 뭐, 나 외에 다른 문제와 함께 거기에서 결정이 안 되는, 뭔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게 좀잘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분들도 좀 많이 힘드셨겠어요. 상대방한테 많이 맞춰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분들은 상대방에게 이제 눈치도 많이 봤을 거고 신경도 많이 써줬을 거고, 상대방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어떻게 뱉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전형적으로 제 3자가 엮여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상대방에게 다른 이성이 있다라던가, 나한테 다른 이성이 있다라던가, 혹은 뭐 다른 이성이 아니어도 뭔가 나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들 때문에 얘 도대체 뭐 하나, 중심 딱 잡고 나를 끊어내든지 그 다른 부분을 끊어내든지 뭘 하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답답하셔서 오늘 리딩을 보시는 거일 텐데, 이 사람 심리가 무엇인지 제가 한번 본격적으로 리딩하기 전에 오늘은 추가 카드를 좀 빠르게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족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오늘은 제가 조금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무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분들과 그또 다른 것 하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 내릴 생각은 없어요. 아슬아슬하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으면 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를 계속 하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보통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여야 하는데 이 사람은 약간 두 개의 심장 이런 것처럼 욕심을 여러 군데 내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꾸 2라는 숫자들이 나오고요. 같은 카드도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세 장이나 떴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이제 사실은 이 사람 결정 내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말 원래 자기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이 사람 심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무언가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 본인도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을 못 하겠다. 누군가가 도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여기에서 사실은 현실들을 좀 외면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이 정말 마음 아파서 뒤돌아서는 것도 싫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언가 하나 결정해서 뭔딱 하나만 결정하는 것도 싫고요. 지금 그냥 이 상태 이대로만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알아요,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힘들게 갈 것이라는 거. 관계 자체가 너무 힘들게 갈 것이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사실 힘들게 간다 하더라도 끊길 때 말든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늦장을 부린다라고 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가족분들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너나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너 나한테 푹 빠져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나도 너를 좋아하지만 뭔가 결정을 내릴 생각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죠. 회피하고 싶어. 이 사람 심리는 말 그대로 회피, 지금 이대로를 유지, 너가, 조심스럽게 가늘고 길게 가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태 그대로. 근데 우리 가족분들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실 거라고, 아니시잖아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분들도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셨을 거고요. 차라리 이 사람이 완전히 끊을 수 있게끔 단호하게 혹은 아예 못하면 모르겠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끊으려고 하면 이 사람이 또술 먹이를 줘요. 그게 사실은 나라는 사람을 계속 유지하고 싶고 뭐 다른 부분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그것도 똑같이 유지를 하고 싶고 뭔가 이 사람은 이 상태에서 저글링을 하다 보면요. 그게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공을 하나를 떨어뜨리면 둘다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글링 자체가 이제 끝이 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내가 하나라도 제대로 움켜쥐어야 되는데 여기 이게 너무 아슬아슬하게 재밌으니까 거기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도 내 눈치 봐요. 상대도 내 눈치를 보는데 눈치 보는 이유가 이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보는 눈치라서, 가족분들 여기 보면요. 우리 가족분들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작아지고 이 사람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이러실 필요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가족분들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내가 캐치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가 또 사랑할 만한 사람 나를 위해서 좀 행동을 하신다면 더 이상 울게 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는 맑은 날만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이 사람과 있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일지는 그것은 우리 가족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우리 가족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더라도 응원할 거고 늘 뒤에서 믿고 기다리겠지만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요. 가족분들
다른 사람 말고 가족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도 정말 나쁜 사람이라 가지고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라서 너만 이용하겠다 이게 아니라 우유부단하거든요. 굉장히 우유부단해서 뭘 하나 결정을 못해요. 결정 못하고 결정 못해서 시간 끌다가 결국에는 그 마트 문이 닫히는 것처럼 약간 그런 모습이라서 가족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번 분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라색 5번 분리딩 시작할게요. 우리 5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상대방분은요, 가족분들한테 잘못한 게 큰가 봐요. 되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역시나 제가 두분 관계를 먼저 조금 살펴보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가족분들한테 미안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마 두 분이 지금 관계가 서로 이제 이별을 맞이했거나 혹은 이별을 맞이하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우리 가족분들은 상대방 때문에 많이 불안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왠지 나와의 연애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 혹은 저 사람은 굉장히 능력 있고 뭔가 인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서광준이고 막 차은우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가 항상 다른 이성이 있을까 봐 이런 것도 불안했고,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기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불안하셨고 혼자서 전전긍긍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두분 서로가 뭔가 좀 심사숙고하게 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어떤 정말 고민하던 상황에서 얘기를 했다가 사실 지금은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상태이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쟤 도대체 심리가 뭐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저 친구 도대체 저 친구한테 나는 뭐였을까요?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오늘은 이분 심리 알려드리기 전에요, 추가 카드 먼저 빠르게 뽑아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요, 우리 가족분들한테 연락하고 싶어요. 이 사람 심리는 일단 죄책감이에요. 미안하대요. 자기밖에 몰랐대요. 본인이 이기적인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후폭풍이 세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일단은 지금 자기가 굉장히 비겁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비겁했고요. 우리 가족분들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몰랐지만 내가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했고 너를 굉장히 비참하게 했고 나를 위해서만 그렇게 했구나. 내가 너한테 굉장한 상처를 주고 너 마음만 훔치고 나이가 너무 이기적으로 굴었구나 라고 이제서야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쿠, 이 사람 참, 그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치요? 우리 가족분들이 힘들 때, 아니면 혹은 서로 너무 좋을 때, 그때 깨달았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서야 깨달았고, 이제서야 내적인 갈등이 시작된 이상이에요. 시작은 진작에 됐고, 지금 한창 내적 갈등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사람 입장에서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연락하고 싶어요. 정말 연락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요? 라고 하면, 내가 연락했는데요, 너가 내 연락 안 받을까 봐. 그게 제일 무섭고요. 내가 연락했는데 너가 힘들어 갈까 봐. 그게 제일 무서워요. 이 사람은요, 지금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연락을 못하고 있고, 거절당하는 게 무서워서 다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은 온통 후회와 후회와 후회뿐인 거예요.
내가 그때 너를 지켰어야 되는데, 너라는 사람은 내가 그때 단단하게 지키고, 어디 뭐, 정말 너라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지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궁금하고요. 밥은 먹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고, 나에 대해서 마음이 한창 이렇게 막 타오르고 있어요. 너무 궁금하고요. 눈치 보고 싶고요. 보고 싶고요. 일단 연락하고 싶고요. 너무 크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용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가족분들이 시그널이라도 보내줬으면 좋겠다라 이런 심정까지 왔어요. 너가 연락 안 해도 되는데 뭔가 시그널이라도 보내주면 내가 그러면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스로 이게 생각의 감옥이거든요. 칼이 이칼 감옥에 갇혀 있는데 되게 느슨해요, 줄들이. 눈도 가리고 있고 몸도 묶여 있는데 아주 느슨하게 묶여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감은 거거든요. 근데 스스로 나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래서 누군가 툭 건드려줘서 그거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카드 많이 보셨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너한테 가고 싶어요. 가고는 진짜 계속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고 가고는 싶어요. 근데 왜못 가요? 내가 가면 거절당할까 봐 지금 괜히 그런 자존심이 아직은 남아 있는 거예요. 후폭풍 제대로 왔으면 자존심도 먹고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 거절당하는 무서움, 자기가 갖고 있는 세상이 완전히 자기 것을 빼앗기고 다 무너질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런 리스크가 무서워서 연락 못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 심드렁할까 봐나 혼자서 계속 지켜보고 있고 혼자서 계속 고민 중에 있고 지금 이 사람 사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시작하고 싶은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하기에는 우리 5번 분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끝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차마 다가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요, 지금 내가 너가 얼마나 크고 멋진 사람이고 능력 있고 정말 큰 사람인지, 예쁘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잘생기고 뭐 능력까지 다 갖춘 사람인지 이제서야 깨달아서 너무 미안하고 후회하고 있고 연락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고 지금 한참 반성하고 있고 자기만의 이제 우리 가족분들을 아프게 했던 것들이 역풍으로 돌아와서 맞고 있는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힘든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이 사람이요. 우리 가족분들한테, 근데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용서를 받으려면, 그만큼 많이,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금전적인 투자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좀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가족분들은 마음이면 되는데, 그쵸? 근데 다행인 것은 여기 보면 두 분이 약간 떨어져 있는 시기가 온다, 혹은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뜬 거예요. 떨어져 있는 시기는 오지만, 왔지만, 근데 천사들이 두 분의 사랑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키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대요. 아침이 오면 이제 또 저녁이 오고, 저녁이 오면 다시 아침이 오듯이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어쨌든 뭐 우리 가족분들이 원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나중에 받아주셔도 될것 같긴 해요. 실컷 아파하고 있으니까 가족분들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5번 분 오늘 제 리딩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5번 분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